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어제 업데이트가 된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업데이트가 된 브랜든의 이제 마지막 부르심이라는 것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번역해서 들려줍니다. 주님이 어제 방문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열린 환상으로 한 시간 동안 제가 본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많습니다. 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동영상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한꺼번에 한 동영상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파트 1로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것들이 오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재정이 사람들에게 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요, 그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환상에서 제가 태양이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브랜든 시대가 지고 있단다. 모든 것에 인간 세상이 마지막이 오고 있단다. 그리고 은혜의 시대가 거의 다 맞춰가고 있단다. 그리고 나서는 환난이 시작될 것이다. 저는 태양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구름 뒤에 태양이 숨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엄청나게 아름다운 색깔들이 오는 것들을 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그 위에 서 있었었어요.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의복을 입으셨어요. 처음 봤습니다. 옷이 입고 그 위에 로브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로브에 모자가 달려 있었어요. 후드처럼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우셨어요. 굉장히 다채로운 색깔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큰 막대기를 오른손에 가지고 있었었어요. 그리고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엄청나게 큰 막대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은 엄청난 긍휼이 있었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마지막 부르심이다. 마지막 콜링이다. 마지막 콜링이다. 나는 내 양을 부른다. 나는 간다. 마지막 콜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의 골짜기를 보았어요. 양들이 모두 목장에 있었습니다. 반은 초록색으로 햇빛이 비치는 데 있었으나, 반은 풀이 있으나 어두운 곳이었었어요. 모든 양들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덕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는 저물어 가고 있었었어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 우리가 알던 것, 인간 시대, 아담으로부터, 아담과 이브로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간다. 브랜든, 마지막 콜링이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태양이 양들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뚱뚱한 양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마른 양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털 없는 양도 있고, 그리고 그 풀들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예수님을 보더니, 매! 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굉장히 양들이 뛰어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몇몇 양들은 뚱뚱해가지고 뒤뚱뒤뚱거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그리고 몇몇 양들은 느릿느릿 갔습니다. 굉장히 그 양들은 힘든 시간을 보냈나 봐요. 그래도 계속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었어요. 골짜기의 반이 초록색 목장이고 반이 어두운 골짜기라고 했잖아요. 그 뒤에 어둠에 가려진 양들은 그 양들이 색깔이 회색 털이었고 어둠이 그들을 덮고 있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푸른 풀을 뜯고 있지만 그들은 한 번도 콜링 부르심을 들은 적이 없어요. 마지막 콜링이다 라고 하는데 그들은 듣지를 않아요. 그들은 그냥 먹고만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그들은 시간이 없어요. 그 양들은 어둠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땅에서 풀을 뜯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콜링을 들을 때까지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인류의 시간이 끝나갑니다. 6천년 동안의 인류의 시대가 끝나가고 천년 왕국 시대가 오고 있어요. 우리는 환난 날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지막 콜링이다. 마지막 추수. 마지막 푸시. 제가 말했었죠? 종이 조에 한번더 울릴 것입니다. 한번더 알람을 하나님께서 울릴 것이에요.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하라 했어요. 마지막 콜링이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있어서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왕이 오시는 준비가 되었습니까? 만약 준비가 안 되셨으면 구원의 보트에 타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가 떠나갈 테니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게 끝나가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몇몇은 깨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고대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목자가 아닌 다른 음성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콜링! 그러면서 태양이 계속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이 내려와서 제 눈에까지 이렇게 비추어졌어요. 제 영적인 눈까지 직접적으로 비추었고, 저는 그 순간 불이 임해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환상이 끝났어요. 예수님이 말하길, 브랜든, 마지막 콜링이다. 마지막 콜링. 내가 간다. 마지막 찬스다. 마지막 추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계속하여서 나는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고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사람들은 올 것에 있어서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브랜든, 너는 보트에 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더 준비해야 한다. 너를 위하여 구별되라.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들은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잃을 것이다. 하루 만에 엄청난 부러짐의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마음에,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느끼기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여주면서 그 모든 자들을 겸손케 하실 것이다. 모든 것들을 아주 빨리 잃어버릴 것이다. 그 이유는 나는 어떤 자도 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모두 회개하길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고난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뻣뻣한 목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듣지도 않았고요. 우리는 보지도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등불에 기름을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세요. 여러분의 삶에서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두 번째, 세 번째에 놓는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가도 예수님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 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대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모래에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모래를 흔들 때 좋은 것들은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나쁜 것들은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래의 그런 장에, 모래 사장에 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기를, 누가 나를 위하는 자인고, 그리고 또 누가 나에게 진실된 자인고, 그리고 또 누가 진실로 나를 대적하는고. 여러분은 주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부르는데 여러분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데 듣지 않는 자입니까? 그냥 풀에 눈이 멀어서 풀만 먹고 안전하다 생각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만약 예수님이 오늘 진실로 오신다면 교회 휴거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휴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니면 그냥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그냥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불러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여러분이 그의 음성을 오늘 듣는다면 그에게서 떠나지 마세요. 이 시기는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할 때입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님을 살 때입니다. 모든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가장 귀중한 예수님에게요. 나는 항복합니다. 그 I surrender all이라는 찬양처럼요.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찬양인데, 근데 그게 이게 영어로는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나요? 여러분은 한 발을 세상에, 한 발을 예수님에게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니까요. 왜냐하면 화재보험을 여러분들은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보다 큽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그 궁휼하신 모습을 제가 본 것처럼 보면은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본다면은요, 세상이 다 끝나는 것에 관한 예수님의 인류예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요. 모든 자가 회개하길 원하는 마음이요. 여러분, 모든 마음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오늘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양보하겠습니까?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신 팔을 벌리시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많은 자들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나중에 제 마음을 다 드릴게요. 제가 늙었을 때요. 아니면 제가 평안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게요. 지금은 잠깐 죄악을 즐기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끝나간다. 1년이든 5년이든. 여러분이 영생의 삶을 놓고 본다면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증기와도 같아요. 이 세상의 삶은 안개와도 같습니다.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합니다. 어떤 것을 당신이 선택할 것입니까? 천국을 선택하겠습니까? 지옥을 택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잠든다면 여러분은 남은 생을 어디서 보내시겠습니까? 나뭐 한때 기도도 하고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내 모든 것을 어렸을 때 드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도 말했지만 한때 5살, 5살 때, 10살 때 회개하고 침례 받았으니까 난 구원 받았어. 그렇지만 그때 이후로 여러분은 예수님께 말하지 않지 않았잖아요?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압니까? 저를 진실되게 아는 사람은 제 아이들과 제 아내, 그리고 저랑 친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저를 몰라요. 많이 저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성경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배워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즉각즉각 아는 것처럼요.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악마를 쫓고 병을 고치고 해도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모른다. 도무지 모르노니 떠나갈지어다.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축사도 일어나고 신유도 일어나요. 그리고 예언도 할수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보게 되면은요, 예언을 한 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말도 없습니다. 예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지요.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 또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요청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울부짖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주와 구주가 되게 하세요. 그냥 옆에 있어서 편안한 존재가 아니라 구주가 되게 하세요. 기독교는 전혀 편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정말 최근에 많은 박해가 옵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와 함께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브랜드나 박해가 더 증가할 것이다. 그렇지만 기름 부음도 더 증가가 됩니다. 내가 하는 대로 하면은 내가 너를 더욱더 사용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하라. 이런 것들을 듣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저를 보길 원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편히 쉬려구나. 그것이 제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매 순간 매일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 저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이 예수님이라는 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능력은 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비디오에서 제가 말하는 것의 전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보는 자 중에서 불신자가 있거나 아니면 탕자가 있다면 이것을 따라하세요.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멀리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대화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종교적으로 이것을 해야 한다, 저걸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제 삶에 오셔서 제 주가 되어 주세요. 나를 용서하세요. 나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게 해 주세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생명책에 제 이름을 써 주세요.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 전부를 주님 앞에 양보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감사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교회에 가고 기도하세요. 쉽습니다. 그리고 멍청한 짓좀 그만하세요. 나는 오늘 파티에 가서 놀고 주일날 가서 회개할 거야. 아니요. 우리는 망쳐졌으면 그것은 그냥 망쳐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고백하세요. 주님, 이러한 죄악들을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 부르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선택하여 살기로 한 거예요. 많은 자들이 그렇습니다. 인터넷에서 나쁜 것들을 보기를 선택한다든지, 클럽에 가기를 선택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유혹을 받았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NO!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시고 악을 대적하세요. 그러면 그는 도망갑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과정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음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구해야 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씻겨주시고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몇몇 분들은 나쁜 중독이 있고 견고한 짓들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세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이것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듣는 자들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정말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마음들이 있거나 세상 것에 잠시 한눈을 팔았더라면 주님, 이 순간에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얼마 오는 날이 남지 않았는데 그 삶들이 5년, 7년, 아니 10년, 언제 올지 모릅니다. 아니면 수일 내, 아니면 수년 내에 오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시기와 때는 전적으로 아버지께 달려 있다고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어떠한 병이 닥친다든지 그리고 곧 교통사고로 말미암아서 죽는다든지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인생에 있어서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소서. 인생의 계수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아, 어느 때까지 헛된 것에 낭비하겠는고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주님, 세상을 살아갈 때더 값진 것들, 더 귀중한 것, 주님, 진주를 발견했을 때그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가 묻힌, 그 보물이 묻힌 땅을 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보물이 있다면은, 그런 우선순위가 있다면은,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순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의 밭을 삽니다. 주님의 보물을 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거하고 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새로운 삶살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 날에 한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게 해주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